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문화체육 관광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간 문화예보의 문화예보관 이세라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이번 주도 알찬 문화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간 문화예보 시작합니다. 전국의 문화체육 관광 정보를 알려드리는 문화 구석구석, 먼저 수도권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극장에서는 화양연화 시즌2 봄의 거짓말 공연이,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는 지니씨 딜라이트 브런치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한림대 일송 아트홀에서는 토크 콘서트, 나는 너를 청춘해가,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는 기획 공연 봄 클래식이 무대에 오릅니다. 창녕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영상으로 만나는 종묘제례하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손미나의 로맨스인 브리튼 공연이 있습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이 있고,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창작극 컨템퍼러리 삼신할매가 무대에 오릅니다. 각 지역의 한 주간 공연, 전시, 축제, 스포츠를 살펴보는 문화 현장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대표적인 전통 축제 산대희가 공연 예술로 되살아납니다. 산대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화려한 꽃을 피웠던 광대들의 가무배기인데요. 우리 시대 최고의 예인들이 모여 펼치는 황홀한 무대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 속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 중입니다. 바로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도시의 삶 속에서 숨어있는 이면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공연을 만날 수 있는 2017 통영국제음악제. 이번엔 영국 웨일스 최고 극단 중 하나인 뮤직시어터 웨일스의 골든 드래곤이 아시아 초연을 가집니다. 유럽의 불법 이주한 중국인 남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마주한 이주, 이민, 난민에 대한 이슈를 오페라로 풀어내는데요. 4월 2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공연됩니다. 하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하우스 콘서트를 펼칩니다. 하우스 콘서트는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작은 공간에서 펼어지는 라이브 공연인데요. 관객은 객석 의자가 아닌 무대 위에 앉아 연주자와 직접 소통하며 악기의 떨림과 공연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의 이집트 소장품들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바로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집트 보물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고대 이집트의 사람과 동물 미라를 비롯해 목관, 석관 뚜껑, 조각품, 장신구 등 총 229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라와 그 부장품을 보면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바라던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미라를 만들 때 모든 장기를 제거하지만 심장만큼은 주거만에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오시리스가 심장에 무게를 달아 죄를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이집트 보물전을 관람할 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유익할까요? 네, 이집트 전시는 그동안 국내에 몇 차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재나 미라의 신기함에 그 의미를 두었다면,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 신들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삶을 갈망했던 그 마음에 그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미라나 이런 장례 풍습을 보시면서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동물 미라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문명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고대 이집트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이집트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귀중한 역사 탐험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달은 3월 29일이죠. 문화가 있는 날엔 영화관, 프로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꼭 확인해 보시고 집과 직장 근처에서 행복한 문화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10,000원어치 이상 모은 문화 티켓이 새 책으로 변하는 도깨비 책방이 또 열릴 예정입니다. 3월과 4월에 본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권뿐 아니라 동네 책방에서 산 책의 지역서점 영수증도 해당된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버리지 말고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주 유익하고 검증된 문화체육 관광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는 주간 문화예보.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 문화예보라고 남겨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연일 봄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절의 변화에 마음이 들뜨는데요. 이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문화를 즐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예보관 이세라였습니다.